그래서 롤도 롤도 다이아 티어. 다이아까지? 네. 수능 날잘 찍고 잘 잤어요. 진짜로? 네. 그러면 본인이 노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노베이스 인정? 제가 노베이스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노베이스가 아니다. 아하, 네. 나는 찐 노베이스다. 아, 진정한 노베이스다. 네.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수업을 간다. 땡땡이 친 거야? 커스 말고 다른 인강을 솔직히 조금 봤다 안 봤다. 형구 형. 잘했어. 네. 형이랑 구차 형구 형입니다. 오늘은 우리 형구 형의 굿터뷰. 굿터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형구 형 촬영할 때는 내가 반말로 하니까 그냥 말을 편하게 놓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굿터뷰 하면서 이제 전에 나랑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담았다면, 오늘은 합격하러 처음에 학원 왔을 때부터 나랑 같이 공부를 좀 했었던 최종 합격까지 온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합격을 축하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0년도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9급 최종 합격자, 그리고 국가직 일반행정직 공무원 9급 필기 합격자입니다. 그럼 필기는 이제 두 개, 네, 최종은 하나. 최종 하나. 축하 축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형이라고 나는 그냥 편하게 네. 부르기로 했고, 약간 이제 형이는 이제 형이라고 생각하고 아, 편하게. 하늘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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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다. 나형형 저는 넌 학생이 아무리 행복한 줄여도 오케이 형이라고 불러야 될것 편하게 형 오케이 같아요. 형 정도로 하는 걸로 인터뷰를 진행할게. 그러면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최종 언제 합격을 한 거야? 정확히 제가 작년 4월 15일에 제대를 했고, 2019년 4월 15일. 네. 2019년 4월 15일에 제대한 후에 그 4월 29일에 그 해커스 학원 설명회를 들으러 가서 5월 8일부터 기본 이론반 수강을 시작을 했어요. 5월부터 예. 5, 6월반부터? 네. 그럼 그때 시작해서 합격은? 합격은 6월 13일 지방직 공무원. 예. 다행히도 원점수 480점, 조정점수 421점을 맞아서 합격을 했고요. 원점수 480? 예, 480점. 와, 장난 아닌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저희 시 기준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시에서는? 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하나만, 뭐, 어차피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지만, 국가직으로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아, 국가직은 10월 23일에 면접이 아직 그럼 면접을 안본 네, 거네. 아직 면접도 안 봐서 지금 지방직 최종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이관왕 예정이라고 봐야 되겠구만. 일단은 뭐, 약간 있어요. 아, 김칫국 일단은 네, 마시며. 김칫국 오케이, 조금 오케이. 먹고 김칫국 마시자. 드링킹. 근데, 우리가 먼저 만나서 밥을 사실 먹으면서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공시를 준비하게 된 거야? 이게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게, 제가 고등학생 때그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상호 얘기해도 돼, 아, 어쨌든. 네. 파파이스에서 파파이스. 알바를 했는데, 파파이스 지금 철수하잖아, 네, 지금 맞지? 철수하고 어쨌든. 파파이스에서. 근데 그때 같이 알바를 할때 계셨던 누나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셨어요. 준비하면서 네. 아르바이트도 했던 거고. 그때 처음 공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 사실은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공시를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도피처 삼아서 그냥 놀았거든요. 그럼 그때가 몇살 때라고? 그때가 고3. 아, 본인 고3 때? 네. 고3 때 공시의 존재를 처음 알았으면 굉장히 빨리 한 건데. 네. 그러면 고3 때, 너왜 공부 안 해? 이러면은, 난 공시할 거야? 약간 이렇게 핑계를 된 거란 얘기구나. 부모님도 뭐 그렇게 말씀은 못했지만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공부는 안 하면서. 분명히 안 하고 있는데, 네. 얘가. 근데 난 공시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네. 한 거구나. 그러면 그때가 고3 때면은 바로 공시를 준비하지 그랬어. 아니면은 뭐, 대학을 간다든가, 뭐, 그때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였어, 그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당시에는? 막 그렇게 계획을 짜면서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고3 때 졸업을 하고, 네. 고3 때 졸업 후에도 아르바이트와 그냥 오락을 병행을 하다가 입대 영장을 받게 됐어요, 갑자기. 그게 뭐, 영재 그렇게 빨리 나오나? 아, 그게 20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대를 하라고 좀 여유 있게. 그래서 그 2000, 아, 제가 20살 때, 아, 21살 21살 때, 때. 그 8월 1일에 입대를 하고, 이제 작년 4월 15일에 제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건 제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높아져 있고 제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난 나중에 공시할 거야 라고만 하고 있었던 상태로 제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뭔가를 증명하려면 진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학원을 바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주위에 얘기해 놓은 건 있는데 한건 없으니까 이제 그걸 이뤄내야 되겠다.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야. 나도 책 언제까지 쓴다고 미리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 만들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하는 건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군대에 있을 때는 공시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 전혀? 전혀 안 했어요. 사실 뭐 단어책 보고 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 네. 전혀 하나도 안 했어. 전혀.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또 합격한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또 자기 흔적 지우기를 하거든, 아, 막. 그 수험 줄이기 수험 줄이기 있는데, 맞아, 수험 줄이기.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전혀 없이 5월 8일부터 딱. 전역하고 5월 8일부터. 그러니까 학원에 설명회 듣고 딱 이제 기본반. 해커스 강남. 아, 해커스 강남 캠퍼스. 참고로 그때는 내 수업을 당시에는 안 들었었어, 그때는. 이제 그때는 내가 기본반 안 했었지 아마? 기억에? 안 하셨고, 그때 저는 그 김철용 그치. 선생님한테 기본 이론만 수업 듣고, 철원 선생님 수업을 5, 6월 듣고, 그 다음에 7, 8월에 심화까지 들은 거지. 심화까지 듣고서 학원 스케줄상 그치, 그치. 맞지가 않아서 이제 형구쌤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일단 시작을 작년 5월에 시작해서 그냥 거의 풀 1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 아, 그쵸. 그러면 본인이 노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노베이스 인정? 아, 제가 노베이스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노베이스가 아니다. 나는 찐 노베이스다. 진정한 노베이스다. 그러면은 수능 때는 혹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었어? 아, 이게 제가 수능 성적표를 뽑아서 이렇게 누구한테 보여줄까 했는데, 그게 좀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 없어. 왜냐면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솔직하잖아, 뭐. 사실 성적을 모르는 게 수능 날잘 찍고 잘 잤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수능 날다 찍은 거야? 네, 수능 날 와. 그때 부모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되게 도시락을 되게 잘 싸주셨거든요. 도시락. 제가 그때 되게 죄책감이 들어서 엄마 나 어차피 자다 올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냥 밥이라도 잘 먹고 와 이러고서 되게 밥 맛있게 먹고 잘 자다 왔습니다. 수능 날 밥을 먹었다. 아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노베이스인 거야, 맞지? 완전 노베이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 보통 많이 하는데, 비포가 초월할수록 애프터가 멋있어진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 이거 왜냐면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하는 건 내가 너무 잘하니까 하는 얘기고, 그 수능 성적이 조회가 된다. 내가 해봤어. 내가 얼마 전에 해봤어. 나 지금 곧 영상에 올릴 건데, 수능 성적 내가 재수해가지고 수능을 이제 두번본 거지. 원래 그냥 현역 때 보고 재수 때 봤는데, 그 성적이 다 남아 있더라고.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찾아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벌써 1번, 2번 질문까지는 다된 거고, 이제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그럼 공시 준비, 아니, 3번 공시 준비 계기까지 얘기했구나. 그럼 계기는 알바할 때 누나가 공시 준비해서. 근데 그 누나는 어떻게 됐어? 아, 근데 아르바이트 이후로 소식이 끊겨서 잘 모르는데 제가 할때 당시에는 안 되셨던 것 그때 시험 같아요. 봤을 때는 뭐그 이후에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게 오케이. 거의 5년 전이니까 지금은 사실 알기 힘들어요. 혹시 또 어딘가 또 현직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그건 나중에 또 가봐야 되는 거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오긴 했는데 공부를 시작을 해커스 현강을 선택한 거지. 그러면 해커스 현강 당시 5월 달, 4월 달 설명을 듣고 5월 달 시작을 한 건데 왜 해커스를 선택한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솔직히, 솔직히. 그 수강 기록을 보면 2015년도에 해커스 수강 기록이 있어요. 2015년도? 완전 옛날인데? 사실 군입대를 하기 전에 2개월 반을 끊은 적이 있어요. 살짝, 그 수업은 안 나왔던 거야? 근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수업을 간다 하고 땡땡이 친 거야? 집 근처 PC방에서 8시까지 하다가 학원을 갔다 온 척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나쁜 놈이네. 아니, 나 이렇게 안 진짜. 봤는데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함이 있었나 보다.
사실 두려움이죠. 내가 또 그럴까봐. 아, 또 그럴까봐. 이제 제대하고서 드는 생각이 제가 또 그럴까봐 좀 그게 겁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딱 등록해서 그럼 인강은 아예 고민을 안 한 거겠네? 그런 네, 차원에서. 그쵸. 그 공부를 해본 적도 사실 없고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인강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분위기에 녹아들려고 이렇게 학원을 선택합니다. 누가 좀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딱 스케줄이 잡혀 있는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해커스 말고 다른 인강을 솔직히 조금 봤다 안 봤다? 다른 인강을 아니 뭐 충성도 테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나 봤을 수 있잖아. 무슨 뭐 땡땡 선생님 거 난 좀 들어봤다 그럴 수 있잖아. 딱 그 4강짜리 그 동영모의고사 그 행정학을 들은 적은 있어요. 아 사 나 4강짜리? 네 4강짜리. 무료 유료 이건 중요해. 무료 유료. 무료 법령. 아 무료 법령 네. 행정학. 네 행정학 법령. 아 누구 거 어느 학 누구 거지? 신용환. 아 신용환 신용환 선생님. 네. 네. 컨셉이 이러니까 그냥 선생이라고 하는 건 나 솔직히 일면식도 없고 그냥 이름만 네. 들어본 선생인데. 뭐 많이 들으니까 솔직히 아, 그쵸 나 갑자기 들어볼 것 같아 네 다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다는 아니 뭐 모를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제 다섯 번째 궁금한 게 하루에 공부하는 대략적인 스케줄 뭐 몇 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오고 몇 시에 집에 가서 뭐 몇 시에 잠들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공부를 한 몇 시간 정도 하게 되더라 요 정도 스케줄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이 인터뷰 우리 하는 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특히 이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완전 노베이스 가능하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 스케줄이? 제가 이제 기본 이론반 때는 그 하프모의고사를 안 들었기 때문에 학원에 일찍까지는 안 왔어요 8시 반 정도에 맞춰서 간다는 방향으로 기상은 한 7시쯤 해서 8시 반에 맞춰서 학원을 갔고 제가 1년 동안 철칙으로 지킨 규칙이 있는데 저녁 수업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은 무조건 학원에서 8시에 나왔어요. 오후 8시. 아, 저녁 시간 수업이 없으면은 8시에 나온다. 네. 더 이상 왜냐면 8시에 제가 수업을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시쯤 취침하고 그 다음 날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야 아침 7시 20분 하프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서 네. 최소한 취침 시간을 7시간 이상 가져가려고 학원에서는 8시에 무조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일부러 뭐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거네? 네, 일부러. 오, 그러면 하루 수면 시간은 한 7시간 정도로 거의 지켰다? 7시에서 8시간 사이는 쭉 유지를.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자도 합격이 가능한 거네, 1년 만에? 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하루가 생각보다 제가 알차게 살아보니까 길더라고요. 맞아, 이게 정답이야. 네. 우리 고3 때 담임이 무슨 얘기 했냐면 네. 눈뜬 시간에만 공부해도 하버드 간다 이게 우리 고3 담임이 맨날 하던 얘기였거든 네.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잠 줄이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하루에 그렇게 아침 7시 정도에 학원에 와서 하프가 있을 때는 저녁 8시까지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은 공부 스케줄은 하루에 수업이 만약에 뭐 두 개 있으면 거의 본인 공부 시간이 없지 않아? 하루에 수업이 두 개가 있으면 8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치, 4시간짜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과목을 두 개가 듣게 되면 한 과목밖에 복습을 못하고 갔어요. 아, 복습은 수업은 두 개를 들으면 복습은 하나밖에 네. 못하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8시를 넘더라도 두 과목 다 복습하고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하나만 제대로 하고서 8시에 집에 가서 좀 잠을 자느냐 그 고민하다가 결국 후자를 선택했던 거죠. 빨리 가는 걸로 빨리 집 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해, 맞아.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처음에 막 뭐 머리에 띠매고 막 싸매듯이 네. 공부하는 분들이 한 2주 있으면 안 나오는 분들 꽤 많아, 솔직히. 단기가 아니거든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년이란 기간이 단기인데 이건 단기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거는 2주짜리 한 달짜리 싸움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치. 아, 그 말이 이제 단기가 아니라는 말이 나 확 뭔가 와닿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한국사 수업을 김승범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아까 내가 인터뷰 하러 오기 전에 승범 선생님한테 오늘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한국사를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복습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이어왔는지를 한번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나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그 한국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줄까?
나도 그러면 한국 사는 승무원한테 배워야 되겠다. 직감고 절대 안 해. 딱 봤는데 어? 대성적 변대. 비슷하네.